두 경기 다 초반에 저희가 좀 실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, 첫 게임 같은 경우는 탑다이브랑 바텀 쪽에서 데스가 나와서 리포가 좀 피바라기가 빨리 나와서 그때부터 좀 게임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황을 살길 잘했거든요. 와드 잘 박아놨고, 근데 맞라인 따라갔으면 상대가 망하는 게임을 좀 만들 수 있었는데 좀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좀 1렙 때 망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실행을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저기 스크림 상황에서 어제 한번 나왔던 게임이랑 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좀 반대로 게임했던 거,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연습 과정에서의 그런 데이터 저희가 없었으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다음번에 뭐 보완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, 그러니까 분명 최근에 연습한 그런 과정에서의 결과값이 좀 안 나온 거니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뭐 일단 최대한 이기는 데 당연히 집중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조금 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충분히 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,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, 남은 경기를 이기려면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모건호드도 다음 주 이만은 가고, 네, 거의 다음 주 정규 시즌 마지막 주인데 이제 최대한 마무리는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일단 AP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뭐 케넨을 뽑게 됐고요. 사실 뭐 케넨 픽이 나빴다 이런 건 아니고, 저희가 뭐 1, 2, 3에 뽑았던 것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4, 5에서 내려와서 뽑았던 거라서 크게 뭐 오히려 1세트는 뱀픽이 좀 오히려 더 할만하다 이런 말이 저희가 더 있었다고 생각해요. 사고가 안 일어났어요. 근데 사고가 너무 크게 두 번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조금 주도권이 날아갔던 거,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모건 선수도 좀 탑케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일단 그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케넨이 이제 되게 하트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고 아니면 좀 되게 무기력하게 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, 이게 그것도 이제 케넨의 설계나 위치 같은 거에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케넨이라는 픽 자체는 되게 저도 포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